앞서 우리 박혜미 캐스터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게임사들이 이제는 실적보다는 이제 성장성에 더욱 다시 좀 투자자들의 좀 주목이 좀 몰리는 상황이고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게 메타버스 NFT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네. 네오위즈 어떻게 보십니까? 이거는 일단은 저희 직관적인 네, 접근이거든요. 네. 오늘 같은 경우 직관적인 접근으로 한번 가지고 온 종목인데 네. 그 NC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NFT 관련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거의 상한가를 가는 그래요. 모습이었고 네. 기존에 웹젠이라는 기업 또 게임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%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측면을 알 수 있었거든요. 네. 각 그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컨퍼런스에 더욱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. 네. 내가 경영자라면 어떨까? 아니면 내가 실제적인 기업 안에서 지금 이 트렌드를 따라갈지 말지 여부를 고민을 할 것 같아요. 네. 저라고 하면 네.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이게 부진했던 좋았던 우리의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 더 실적을 공고히 할 수 있고 투자자분들한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충분히 뭔가의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. 네. 최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러한 요인이 있었다 보니까 가능성이 그래도 일부 배팅을 하는 측면도 우리가 뭐 투자 안에서 직관적인 투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뭐 기존의 게임, 뭐 택도 없이 이게 게임이 없고 이러한 기업이 아니고 실적이 공고하게 발생을 했고 네.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네오위즈 홀딩스가 뭐 블록체인 기반에서 사업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연계해서 충분히 발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뭐 지금 굿게임에서 메타버스라든지 NFT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주도 업종 안에서 이게 오늘 같은 경우가 하나의 트리거, NC가 상한가를 갔다는 점에서 이후에 조금 수급이 분산될 수 있는 요인은 있는데 네. 그 여기에서 시장 주도 업종에서는 뭐 2등, 3등까지는 확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네오위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시총이 한 6,900억대거든요. 그쵸? 그렇다 네. 보니까 뭐 시총 실적 대비 시총을 비춰볼 게 아니라 지금은 레벨업이 된 종목들의 시총을 비춰봤을 때 NC소프트는 뭐 논외지만 17조, 네. 게임빌이 1조 정도 네. 네. 또 구조적으로 게임빌 같은 경우는 거래소와 협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. 그러한 점을 감안을 뺐을 때도 한 뭐 현재 네오위즈 같은 경우가 한 6천억 후반대에서 네. 그래도 한 10%, 20%는 보수적으로 그 룸이 남아있지 않냐라고 보입니다. 오늘 이런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주가에서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11%께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